안녕하세요.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저보다 이제 선배 되신 분이 이렇게 다수 참석한 강의는 아마 처음인 것 같네요. 물론 동년대 애들하고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보다 여기 선배가 되신 분들 강의한다는 게 제가 보면 자연스럽진 않을 것 같네요. 제가 그 이번에 그 여러분과 함께 할 강의 내용은 서양 철학에서 약간 그 언저리에 있는 자료입니다. 정통 가운데 이게 그 주변을 골격을 입은 자료가 아니라 약간 바깥에 엑스트라 비정통 그런 강가를 합니다. 근데 그 자료 내용을 읽다 보면 서양에서는 믿고 있지만 우리 쪽 동아시아 쪽이나 쪽 불교의 자료에서 보자면 오히려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비추착 이렇게 이제 그 화천을 붙였는데 이건 와이테드라고 하는 사상가 자신의 철학에 대해서 붙인 명칭입니다. 유기체라는 말은 아시죠? 상상적으로 다 알죠. 유기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흔히 생물학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이걸 이제 현상 생물 학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막 그거 역시 아마 우리 강의의 핵심이죠. 유기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그런 명칭을 요구하는지 그게 다른 서양의 정통 주류 철학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에 어떤 그 일탈적 사유와 서양이 안고 있는 또 서양의 어떤 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처방적 어떤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뭐 서양 문명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삶의 사유에 우리 삶의 어떤 태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어떻게 하는가 생각합니다. 흔히 그 유기철학이란 말을 와이트헤드가 그렇게 부르긴 했는데 그 후학들, 말하자면 와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유기철학을 과정철학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아주 직역해서 영어로 process philosophy 과정이란 말입니다. 유기체를 유기철학이라고 부르면서 넘어서고자 또는 극복하고자 했던 사회 형태가 하나 있어요. 뭐 서양 정통 철학이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당시 그가 살았던 시기 약 19세기 중반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한 80몇 살 살았어요. 생존하게 했어요. 이건 서양의 과학 철학의 아주 혁명기입니다. 19세기라고 특히 19세기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을 이룬 시기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진화론도 이때 나왔고 진화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에 가면 이제 그 이런 시기였던 그 변혁에 힘입어서 물리과학 혁명도 일어나죠. 여러분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있고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양자역도 나오고 있어. 생물 물리과학의 아주 변혁기입니다. 근데 이때 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학 역시 이와 거의 동시에 철학 역시 생애 철학이 나오고 아주 도전적인 철학들입니다. 그다음 뭐 이제 분석 철학도 나오고
전통 철학의 어떤 사유를 놓고 대단히 그 뭔가 격렬하게 항거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뭐 일이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 이쪽에 속한 사람들의 철학자 몇 사람만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니체, 그 다음 메르송 이런 사람들이 이 생애 철학이라는 걸 이제 골몰했던 사람들. 특히 이건 유럽이었고요. 이건 뭐 영미 예열이었고 이건 이제 유럽 계열인데 이후에 이제 이런 충격을 받고 나서 뭐 하이데거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에 뭐 들레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들레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레즈라는 사람? 아시는 분. 이런 데서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들입니다. 와이트는 요 가운데 있습니다. 와이트는. 하이데거 들레즈는 뭐 훨씬 후의 사람이고 뭐 좀 앞서 있고 베르크나 니체는 조금 후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던 그러면 문제의식이 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바운드를 넓혀서 와이트만 딱 집을 게 아니라 그 주변이 이렇게 훑어오면 이 사람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이 되죠. 서양의 철학계 그 아주 고전적 그 유형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여러분을 잘 아는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가 있고 중세로 넘어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표이고 뭐, 근대로는 좀 많이 되죠. 뭐,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그다음 뭐 로크, 버클리, 슘, 뭐, 칸트 그다음 피터 슐링, 헤겔 그렇죠? 이게 근대 철학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까지가 중세라면 우리 데카르트부터 헤겔까지가 근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대 이후 현대는 세계 철학을 향한 극복의 다양한 시도들, 케이크홀 이런 다양한 시도들 있죠. 쇼펜하우어, 니시라든지 이런 사람 등장합니다. 19세기 때. 해결은 18세기 때. 그때부터 이제 되게 니체, 메르송, 요 근간서부터 현대라고 칩니다. 현대란 말은 오해하기 조금 쉬운데, 마단이라는 말은 근대입니다. 철학사에서. 그러니까 고대가 있고 에이센트 여기 있고 중세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이렇게 있죠. 근데 현대라는 말은 이 고대, 중세, 근대와 대비되는 하나의 시대를 가르친 게 아니라 근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 현대라는 말은 뭐냐? 영어로 바꾸면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동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란 말은. 그럼 그 시대 정신을 들여다보면 근대입니다. 근대 그러니까 데카르트. 데카르트의 철학적 사유의 뿌리 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이건 뭐 이건 흔히 경제사 쪽으로 바꾸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건 근대라고 합니다. 중세는 농로고 그렇죠? 노예죠. 생산체제로 구별하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근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사에서 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란 말은 근대와 대비되는 또는 고대나 중세와 대비되는 현대는 그런 현대는 없습니다. 근대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근대 속에 살고 있고 다만 근대가 역사가 기니까 한 3, 400년 되니까 이거 전체를 우리와 같은 시대라고 보기 어려워서 거의 한 1세기 정도 1세기 한 1.5세기 정도를 동시대 한 템포러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상사적 철학사적 용어가 아닙니다. 역사를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현대란 말은 마단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던을 놓고 이걸 놓고
이걸 넘어서자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근대 유산으로부터 넘어서야 된다. 고대 유산은 나갈 것도 없고. 어른 사람들이 최근에, 이건 최근도 아니죠. 우리, 그 일상용으로 하자면, 1950년대, 60년대 유럽에서 이제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데, 그래서 이 모던이라고 하는 데칼트적 사유. 넘어서자 그래가지고 어떤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네. 퍼스트 모던, 그렇습니다. 후기 모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현대를 포함하는 이 모던을 넘어서자 말이죠. 이때 이 사유가 대단히 폭력적이고 차별적이고 말이죠. 자기중심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유 양태, 이런 태도를 넘어서자 해서 이 퍼스트 모던이 생겨납니다. 이 뿌리에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에. 그러니까 아까 그죠? 이때 그 19세기까지의 세계에 대한 저항으로 생겨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런 어떤 과거에 대한 어떤 태도, 또 변혁적 태도, 도전적 태도를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퍼스트 모던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어디 있겠다 그러면 역시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근대인도 아니고 철저하게 퍼스트 모던도 아닙니다. 좀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시대에 탁구해봐야 상당히 건조하고 굳히고 있어야 하는 얘기가 뭔가를 잠깐만 들여다보죠. 텍스트를 읽기 전에 여러분은 말이죠.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먼저 있고 먼저 존재하고 난 나로서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참석하는 가운데 아니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지 이게 좀 이상한 말인 것 같죠? 여러분 먼저 있고 여기 참석하든 안 하든 나는 있었다. 아 나 이거 오지 않을 수 있어. 나 어떤 생각, 어떤 목표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이 참석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참석하는 행위와 별개로 나는 있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사유 다 그래요. 이거 거부할 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사유, 자연 언어의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내가 있다는 게 뭘까? 한번 들어보면 내가 있다는 게 뭘까?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모르지만. 시시도 달라지긴 하겠죠. 내가 있다는 건 진공상태에 무슨 유리알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늘상 주변과 얘기도 하고 호흡하고 먹고 자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행합니다. 그 행위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걸 떠나서 뭐 난 죽음이죠. 뭐 아무도 안 하면 그쵸? 설령 내가 잠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하더라도 난 호흡하고 있고 나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그쵸? 난 꿈을 꿀지도 몰라요. 뭔가 하고 있어요. 다만 잠이 들면 그걸 컨트롤하는 의식 중추가 잠깐 쉬기 때문에 몸이 좀 커지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하고 있어요. 나의 몸은. 그 뭔가를 한 doing, acting을 떠나서 그럼 나는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주 고요히 성실 유리와 같이 최양한 나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를 거예요? 고대의 철학자들은 그걸 신체라고 불렀어요. 신체. 나를 나에게끔 하는 그야말로 본체 말이죠. substance란 말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철학적 서양이 뛰어나서 금세 알아듣신 거 보니까 실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흘러가네요. 서브스탠스 뭐 영어 사전 찾으면 무슨 물질 이렇게 나와요. 소재 근본적인 물질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어원서 따지면 이 바닥에 이제 놓이는 무언가입니다. 바닥에 있는 무엇인가. 바닥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뜻이에요. 바닥에. 그러니까 나의 온갖 행위 바닥에. 나의 밑바탕에 있는 무언. 그런 이제 그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으로. 그래서 모든 사물은 우리가 찡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우리가 뭐 그게 뭐가 됐건 태양이 됐건 지구가 됐건 사람이 됐건 강아지가 됐건 저 바깥에서 굴러가는 돌멩이가 됐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실체다. 근데 그 실체는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성질이죠. 성질, 속성 또는 뭐 성질 뭐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체중이 뭐 60kg다. 그것도 하나의 성질이고 내 피부는 다른 사람보다 좀 검다. 그것도 뭐 나의 성질이고. 그래서 모든 사물은 신체와 속성이 결합부도 있다는 말이죠. 나는 나에게끔 하는 밭 밑바닥에 놓이는 무엇과 그것에 덧붙여진 다양한 성질들. 뭐, 그래서 알죠? 그죠? 나는 뭐, 남보다 조금 부진하다. 뭐 성질이고. 그죠? 남보다 체중이 좀 더 나간다. 그게 나의 성질이고. 남보다 좀 스마트하다 말이죠. 남보다 좀 욕심이 많다 말이죠. 다 성질입니다. 그 나아가진 다양한 성질들과 나 자체, 이 결합체. 이게 씽이고, 이게 사물이란 말이죠. 사물은 다르다. 이건 바꿔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 존재하는 놈들, 자, 존재자들은 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다. 신체와 속성. 그럴 뿐하죠. 뭐, 좀 상식적이어서 그렇지. 너무 그, 그만 센스에 가까운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고대에 이렇게 분석, 이런 식으로 사물을 분석했던 사람이 형이상학을 창안했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존재자는 그것이 그것 때문에 밑바탕에서 적어도 지탱하고 있는 신체와 그 신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으로 분석, 분류될 수 있다. 그럼 신체는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건 속성을 바꿔가지는 거예요. 이 성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변화입니다. 신체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분석해놓고 보니까 이게 참 그 당시는 몰랐는데 그 내려오면서 어떤 이제 문제의식이 생각나니까 참 그렇습니다. 자, 이 펜과 나의 차이는 뭡니까? 이 펜과 나의 차이는 이 펜이 지닌 성질과 내가 지닌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이 펜이 지닌 성질을 다 빼버려요. 성질이라는 건 다 빼버려요. 펜의 신체가 남겠죠. 나도 나의 신체에서 내가 지닌 성질을 다 빼버려요. 나의 신체가 남겠죠. 성질을 다 빼버리면 이런 건 내가 구별됩니까? 펜과 내가 구별되나요? 구별 안 되죠. 그러겠죠. 성질 다 빼버리니까. 실체 뭐야? 통 미냐 설치냐? 그럼 나를 따져보는 게 뭐야? 따져보니까 존재 밑바닥에 보편적인 뭐 있음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의 실체와 내 옆사람, 내 친구의 실체가 구별이 안 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체와 강아지의 실체가 구별이 안 돼요. 그걸 구별해 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들이 지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했던 것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처음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 실체도 좀 틀린 거 아닙니까?
실체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 성분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 구성 성분을 성기 빼내야죠. 아니, 성기를 말고 원 재료 자체가 틀리다. 재료를 차별하는 게 성기예요. 아, 뭡니까? 그 화학적 구성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화학적 구조를 해가지고, 아, 이건 구리, 이거는 뭐 황화물, 이거는 산화물. 그것들을 구별하는 건 산과학자라 하느냐, 순서의 불이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성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밑바닥에 뭔가 모를 진료가 나와요. 최종 진료.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뭐 순수 진료 이렇게 부르긴 했어요. 순수한 진료. 제조가 된 것. 그러나 그건 자신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성질이 부화되어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다른 것과 차별하는 거죠. 그 실체 자체는 그야말로 유리처럼 투명하고 텅 빈 거예요.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논리적인 산물이죠. 우리가 그런 걸 일상에서 감각적 경험할 수 없도 있다. 생각해 본 거죠. 생각하니까, 아, 실체라는 건 그런 거. 그렇다면 실체는, 아, 그러니까, 여럿이라고 말할 수 없다.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이게 과연 뭔 소용이냐? 존재하는 거는 좀 성질들의 집합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역시 아실 것 같아요. 스피노자라고 아시죠? 스피노자. 아, 스피노자. 근대의 정말 신적 자연입니다. 그렇죠? 유일시체를 바랍니다. 시체는 하나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시체가 구별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고 구별되는 것보다 양태, 성질에 의해서만 구별된다. 그래서 스피노자 철학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의 철학에 대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쫓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스피노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내세적인 어떤 그 뭡니까 함축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스피노자는 서양 철학의 그 시초에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를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전개시킨 것에 불과하다. 창의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식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무용성, 무용하다, 이게. 있어봐야 아무것도 설명 못 해준다. 이게 이제, 근데 이미 밝혀집니다. 네. 그러면, 인간은 어떤 속성들의 성질의 집합이다. 그럼 성질들이 뭔가? 아까 제가 들었던 다양한 사례가 있죠. 성질은 색, 크기, 뭐 이런 거 다 성질이죠. 맛, 냄새 다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질들 집합해서 보면 우리 개개인의 그 뭡니까 이 개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주체라고 하는 건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식의 집합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단순히 성질들을 엮어 가진 것. 그럼 엮어 가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니체 베르그스에 오면 이것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성질들 집합을 사물이라고 하는 건 신체 철학이랑 허상이다 말이죠. 근본적인 잘못된 존재 분석의 도식에서 비롯된 허상이다. 오히려 진짜 개체를 개체라고 하는 건 어떤 힘,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끊임없이 자기 성질을 바꾸어서 어떤 에너지다 말이죠. 이거를 당시에 표현하자면 생명력 이렇게 불렀습니다. Life. 그러니까 개체는 자신의 생명, 내재된 생명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출하면서 자기를 구현하는 그런 과정이 개체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없이 하면 그건 생명체는 그런데 그런 무기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이 닭자도 자신이 안고 있는 만큼의 생명력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조금은 이제 너무 그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겠어요? 뭐 그렇게 말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쓰면 되냐, 수학하는 사람이 면밀하게 있어야지. 이런 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무슨 얘기냐 말이죠. 그러니까 내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생명력이라는 말은 예비적인 표현이고 스스로 자기 재생의 힘을 가지고 있다.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이건 자기 존속시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체처럼 말이죠. 불투명한 거야. 투명한 자기 동일성을 보존하는 거라면 이놈은 무화될 수 없겠죠. 영혼을 존재할 거예요. 근데 조금씩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건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어떤 힘을 가해서는 아니라 이 자연 상태에 강한 주더라도 서서히 변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자기 보존력을 잃어가는 거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럴 수 없어지고 변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친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역량을, 그 힘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세계의 밑바탕에 놓여있는 것은 힘이다 말이죠. 이들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 힘의 의지, 무슨 권력의 의지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체죠. 힘, 보편적인 존재의 그 뿌리, 본질은 힘이다. 물론 그걸 니체는 상당히 그 과하게 해석하지만 어쨌든 밑바닥에 어떤 생명력이라는 게 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텅 빈 어떤 주체가 있고 거기에 다양한 성미 달라붙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자와 관계하는 가운데 자신을 그 타자를 자기화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말이죠. 뭘 제어하고 환출하고 뭐 타협하고 그 자기를 뭡니까 구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발상을 적어도 그 20세기 초에 오면 19세기 중반이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와이셀처럼 이걸 섬세하게 밀고 들어간 사람은 없었어요. 상당히 투박한 용어로 가깝지만 상당히 문학적, 유기적 용어로 조금 방치해두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셀은 대단히 치밀하게 합리적인 개념 툴을 가지고 아주 미세한 개념들을 가지고 그걸 일일이 분석해서 기술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 세상에 들어가는 학자들의 자기 생성의 그 내면을 일일이 추적해가지고 그걸 분류해서 다 차별하는 가운데 특징이 지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말들이 좀 이상해지고 조금 낯설고 말이죠, 뭔가.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걸 덮어버리죠. 환이라고 하는 미국의 논리 분석 철학자가 있어요. 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분석자들이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환의 지도 교수가 와이케드입니다. 대단히 그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논리 분석 철학자인데 그 역대에서 분석자인데 그 제자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 있지만.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 스승의 얘기 와이트헤드, 미스터 와이트헤드 얘기를 좀 알아듣겠냐 나 무슨 말 하고 제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 했던 거야. 아니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를 했다 이것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와이트헤드 자기 스승이 하는 그 철학 분야 그러니까 유럽 철학의 그 분야의 어떤 그 이, 약동하는 세계를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없던 거예요. 분석 철학은 이쪽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사람들은 언어의 논리적 분석, 실증을 통해서 철학을 정화, 퓨리파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표현 말이죠. 논리적 표현 이거 다 버리고 철학에서 언어를 과학화해라. 과학화. 과학화는 뭔가 실증할 수 있는 현상을 가리킨 언어만 말만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실증적으로 그 대상을 즉시 지시하지 못하는 언어는 무의미한 걸 처리하라. 의미 없는 걸 처리하라. 철학이 이렇게 2500년 동안 발전하지 못한 까닭은
이런 식의 언어적 유희 때문에 발전 못한 거다. 과학은 한 200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 발전했다. 그 이유가 뭐냐? 딱딱 의미를 정확히 규정할 수 있는 말만 통용될 수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근데 온갖 수학 때마다 온갖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이 발전이 안 될 거야. 서로 이전투만 있었지. 이런 얘기를 못으로 내걸고 철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19세기 초반에 논리 신증주의자라고 하고 라디칼 파지티비스트라고 하고 그 계열을 뭡니까? 그 계승한 이후에 영웅의 철학자들 언어 철학자 또는 언어 분석 철학자 또는 뭐 그냥 분석 철학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벽하게 대비돼요. 이 두 부류의 철학은 하나는 철학의 과학화 이 사람들은 철학의 철학화 더 들어가면 철학의 신비화 뭐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은 결코 과학과 적어도 담을 이웃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사회다. 그러니까 당시 그 영미 철학의 분위기는 와이트헤드가 이쪽으로 그 영국 태생인데 미국으로 갈 즈음에는 미국의 철학의 대세가 분석 철학인 시기였어요. 1930년대, 40년대, 30년대 특히 실증주의가 판치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철학계가 미국 철학계가 전부 다 분석 철학에 올인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가서 이상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먹혀들지 않은 거죠. CR도 안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조차도 이해하고 다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건 저 동네 얘기고 우린 여기에 오르는 희망이 있다고 본다. 철학의 과학과. 그래서 영국 태생이고 미국에 철학했으면서 불구하고 이 분석 철학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비주류의 철학으로 낙인 찍혔던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있어서 뭔가 행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라고 발상을 전환하실 수 있겠어요? 그거 전환하시면 이제 얘기는 쉬워집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 텍스트 읽을 때 다시 나올 겁니다만 그 당시 이제 그 신학적 그 라틴계 전통의 철학을 놓고 아리스토텔리안적 전통 철학을 놓고 교육을 받은 인물이에요. 당시 16세기 갔다가 그 텍스트 분석만 가지고 이 세상에 적어도 진리에 도달하지 않다. 나는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단 바로 숙여놓고 다시 말하면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유보하고 내가 좀 확신을 찾아보겠다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니까 나는 믿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가다가 이런 질문을 부딪혀요. 내가 생각하자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동안 있다는 건 확실해. 생각이 주체로서. 그죠? 근데 난 뭐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잠도 자고 말고, 오락도락도 자고, 기절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 그때는 내가 없어지는 건가? 그건 아닐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반대로 생각하면 또까 나는 존재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는 잠깐도 다른 나는 있다. 그래요. 생각하는 한이 있다. 그죠? 네. 내가 생각하는 동안 내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 없으면 생각하는 건 자기 모순이란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내가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없잖아요. 나는 더 이상 없잖아요. 내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없어졌다가 생각하면 생겨나고 이런 건가요? 이상하잖아. 하지 않을 때는 죽은 거나 따로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죽은 거지. 그냥 죽은 거예요? 숨만 쉬면 죽은 거지. 죽은 거 하면 뭐 틀린 게 없냐. 그런데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는. 뭐 우리가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코드에서 사회의 코드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사회에서 전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평에서. 뭐 숨만 쉬는 건 있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떡할까? 그래서 그걸 체결한 것이 그 당시에 그 기독교 전통의 신급입니다.
신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서포트한 말 다시 물어요. 그 옆에 친구가 서포트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창조해주고 있다. 계속 연속적으로 창조 연속 그걸 통해 나는 있다. 그렇게 이제 애들로서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야, 그건 너무하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신을 싹 빼버려. 그럼 뭐가 남죠? 다시 그 얘기 하죠. 생각하는 동안 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럴 것이다. 다시 생각하면 있다. 이 모델을 와이트가 즉각 채용합니다. 모든 존재는 액팅할 때 있다. 액팅을 멈추면 살았다. 그래서 그때 그 액팅, 뭔가 하는 과정이다 말이죠. 뭔가를 프로세스. 또는 뭐 doing. 그러니까 이건 데카르트가 말한 thinking, 생각한다. 띵킹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표현이죠. 띵킹은 조용의 부분집합이죠. 이게 훨씬 더 넓은 의미가 되죠. 그냥 내가 뭘 하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욕망을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그 모두 다 두잉은 액팅이죠. 그 안에 하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액팅의 과정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자기 창조의 과정, 자기 창조, 셀프 크리에이팅. 뭐 없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창조란 말이야. 셀프, 자기 스스로, 스스로를 크리에이팅. 만들어가고 있다 말이죠, 셀프 크리에이팅. 또는 뭐 자기 조직화, 셀프 오버나이제이션. 또는 자기 구성, 셀프 컨스티튜션. 컨스티튜션. 같은 말이죠. 그럼 뭘 갖고 만드냐? 뭘 갖고? 뭐 소지가 있으니까냐? 아, 무에서 창조하는 거? 아니다. 무에서 하는 건 아니다. 다른 주변 대상 또는 객체들. 객체는 뭐야 그럼? 객체는 셀프 크리에이팅이 끝난 존재들, 자기 생성을, 자기 창조를 끝난 존재들. 그것들을 내 것으로 사유화한다. 사유화. 나의 것을 합니다. 그걸 소재로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든다. 나를 만들면 나는 객체로 환원된다.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셀프 크리에이팅이 다시 그 나를 또 받아서 자기를 만들 거다 말이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림을 그려보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 셀프 크리에이팅 연속이. 만들고 객체되고 만들고 객체되고. 그러면 항상 존재하는 건 이것이 중심입니다. 현재가 중심이에요. 셀프 크리에이팅 하는 거. 자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하기 쉽게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객체로 삼고 있는가? 유비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산소, 호흡하면서 나의 것을 삼고 있잖아요. 나를 만들고 있는 아침에 먹은 토스트. 이어서 먹은 커피 한 잔. 그게 내 몸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나 속에 동화되고 있어. 사유화되고 있어. 또 내 여름에 땅 딛고 있는 말이야. 또 나의 존재에 스케치화되고 있어. 나를 받쳐준 힘으로서. 그죠? 햇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그제 아니, 어렸을 때 먹었던 사탕, 눈가사탕. 그것도 나, 지금의 나 속에 들어가 있어. 끊임없이 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반복되어서 개체가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나를 위해서 또 나와 관계했던 것, 나와 개체와 주체의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은 지금의 나를 구성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것은 후속하는 나,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나서 밖에 나간 나에게 개체로 참여해서 그 자체에게 봉사 기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단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금 내 강의를 듣고 머릿속에 뭐 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잘 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걸 기회를 가지고 나가시면 그 관념적인 내용도 여러분의 그 시각 시점에서 여러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까먹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보통 그 전통 서양 중에서 보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텅 빈 것.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당장 나의 어떤 실천적 삶의 욕구와는 무관한 아주 고고한 가치를 지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방황 있어요. 진리 그러면 이거 상당히 나와 멀어버려. 진리? 그게 뭐 진리가 뭐든 내가 먹고 사는 데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내가 뭐 갑자기 들어보는 건 딱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서 영양분이 되는 거, 밥이. 얼마나 그런 진리가 여러분의 사유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뭡니까, 그 컨트롤하는 의식 중추를 변형시키는 거나 거의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식이냐 진리냐는 거를 당당히 그 어떤 그 고당 중년에서 펼쳐지는 어떤 사변적인 어떤 유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그죠. 그것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셀프크리팅하는데 중요한 기재로 자꾸 할까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강의 끝날 때쯤 가봐야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자와의 관계 속에 비로소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타자 없이는 경험의 개체 없이는 나 또한 스스로 셀프크리팅 할 수 없다 말이죠. 나는 나 위 다른 존재들과의 다양한 관계의 산물이다. 다양한 릴레이션. 이 연기나 인연, 연기법도 그런 유사합니다. 예, 유사합니다. 그 얘기 나왔으면 되게 아주 옛날이야. 그 동국대학교에서 요청을 한번 잠깐 들으세요. 얘기해서 이 비슷한 얘기를 좀 앞에 페이퍼 써서 이렇게 발표했더니 자기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왜 당신 여기 와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럽니다. 거기 유명한 그 당시 스님이 앉았다. 우리 얘기인데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에게 오니 상당히 가능했습니다. 제가 물론 그쪽 그 화학 물리학 쪽에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거치게 얘기하면 상당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도나 동아시아와 가깝다 이 사람이 사유가 서양보다. 어쨌든 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때 불교의 연기론과 이런 데 상통한 데 많은데? 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아주 그 그림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 뭐, 해석 내리는 주석가들이 뭐, 불교를 좀 알았던 거 아니냐. 쉬운 말로 큰일 좀 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그 영국에서 그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을 했어요. 처음에 수학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불만 소문에 하면 뭐 얼마큼 정보인지 모르지만 이건 My First Love is Mathematics. 내 첫 사랑은 수학이다. 이 사람이 헤겔을 되게 싫어해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헤겔 그 대 철학자 그를 당신 한마디 하지 않냐? 제가 좀 봤대요, 젊었을 때. 봤더니, 수학에서 전혀 얘기 없더래요. 난 수학 모르는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뭐, 얼마큼, 그, 뭐, 심리성의 느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응답했다, 그래요. 그래서,
얘는 수학자입니다. 원래 수학자고 그 다음 논리학 교수도 했고 그래서 유럽에서 초빙받아 갈 때도 미국 하와드로 논리학 가르쳐달라고 좀 초빙을 한 거예요. 근데 가서 딴 얘기를 막 하고 이런 얘기를 생이 어떻고 뭐 생명이 어떻고 뭐 우주의 창조가 어떻고 뭐 이러니까 깜짝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쫓아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주류에서 관장하는 거죠. 옛날엔 위대한 수학자는 전부 위대한 철학자였죠. 아, 되게 특히 근대가 그래서 중세는 안 그랬어요. 중세. 근데 근대도 일부는 그랬고 일부는 안 그랬어요. 일부도 근대도 그 합리주의계의 작가들, 데카르트, 스피노자 좀 아니에요.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도 수학자였어요. 네. 칸트도 수학 잘한 건 아닌데 좀 알고 있었고. 근데 좀 뭐 러프 버클리 슘이 좀 경험적으로 하면 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딱 잘라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수학을 중시한 철학자들이 드문드문 있었죠. 플라톤도 그리고 플라톤은 뭐 유명하게 기하학을 모르는 놈 여기 들어오지 마라 간판한다 버렸죠. 학교 간판다가 그런 만큼 이제 그 수학을 중시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아이스타인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식의 다양한 관계성을 중시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관계의 자기 생산적 존재를 유기체라고 불렀던 까닭, 유기체. 유기체가 원래 그렇잖아. 유기체라는 놈이 자기 존속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에 영향을 흡수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배출하고. 이게 순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기 조절하는 또는 자기 창조하는 존재들이 핵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사를 유기체 철학이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셀프 크리티컬하면 자기 이외의 다수의 것들을 자기화한다 말이죠. 이렇게. 아프로프레이팅 한다. 내 것으로 삼는다. 생명체가 그렇죠. 그걸 유기적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유기체 철학 이렇게 불렀던 건데. 아,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툭 꺼낸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전의 철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세기 중반 이전의 철학. 이건 어떤 철학이 있었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유물론적 기계론 또는 이거 표현이 참 그래서 말이죠. 기계론적 유물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다. 오로지 물질 말이죠. 오로지 물질.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그 작동 방식은 기계가 똑같다, 기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적어도 유물론 기계론의 원형은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누구죠? 데모크리토스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서양이. 높으신 분들이 뭐였네. 말하면 못하겠네요. 원자론. 예, 원자론자. 그렇습니다. 원자론자. 레이키퍼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상당히 형이상학적으로 생각만 해본 건데, 이때 오면 대단히 이게 체계화돼요. 뭐야. 여기다가 아까 말한 수학의 옷을 입혀요. 함수라고 하는 건 아시죠? 수학의 옷을 입히니까 아주 강력한 자연 해석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적분도 생겨나고 말이죠, 이때 보면. 미적분이라는 게 뭐예요? 그 변화의 변화를 다시 감지하는, 좀 뭐 측정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다시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을 따라 다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건 미적분 아닙니다. 그걸 또 역으로 해서 원래 운동을 환산해야 되고, 그죠? 아니, 뭐, 이건 뭐 자연학파신다면 아주 기본이죠, 미적분. 근데 이건 결국 자연의 그만큼 인간의 수학적 도구를 가지고 자연의 그 내적 질서를 쫓아가 추적해낼 수 있다. 또는 재구성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엄청난 그 자부심을 줬던 거예요, 당시 수학사들한테. 그러니까 뉴턴, 발프린츠가 미적분에 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연의 비밀이 다 밝혀진 것처럼 말이죠. 아, 이제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게임 오버. 이제 더 이상 신 들어올 필요 없어. 세상을 이해하는데 수학이면 돼, 수학이면. 존재가 뭔데? 끝나 기계야. 다시 말하면 물질. 물질의 원자.
원자들이 이합집단이야. 그 이합집단의 방식이 철저한 수학적 질서를 따라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가장 단순한 사례 그렇습니다. 당구장에 가면 당구에 담아 당구 다 알이 있죠. 그 당구를 누군가 자기 실패하면 탁 치면 나락하다 맞죠. 쓸 쿠션 달리면 탁 그죠 하죠. 거기에 만약 마찰이 없다, 오차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쓰요? 계속 굴러. 계속 굴러겠죠. 그러면 딱 치는 순간 앞으로 3년 후에 이 담할 위치, 당구의 위치가 당구할 위치가 계산되겠죠. 그렇죠. 이런 세계를 꾸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운동량을 딱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면 미래 전체가 여기에 다 달려있단 말이죠. 다 계산 가능하단 말이죠. 함수에 있어. 그러니까 철저히 기계로 결정된 세계예요. 이런 세계를 당시 과학자들은 막 충격받았어. 그거에 대표적으로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른 칸트입니다. 칸트. 칸트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기계 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뭐 자유 이런 거 없네. 딱 착각이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무슨 거기 자유가 있겠어요. 기계 움직임을 따라 나는 움직일 뿐이지. 내가 몰라서 다만 자유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나를 추동하는 온갖 물질 조각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자기 책 서문에 사는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 윤리학의 한지에서 그것도. 윤리학의 한지에서. 앞에 서문 딱 끝나고 불어 딱 쏘면서, 앞에 텍스트 딱 써놓고는 거기다가 목적 넘비판하면서 쫙 결정되어 있는데 그들이 무식해서 허상을 꿈꾸는 거다. 내가 돌멩이를 딱 썼는데 돌멩이는 내가 던진 줄 모르니까 올라가면서, 아, 당연히 자유로워. 하는데 사실 내가 던져서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세계는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던 시기였어요. 저도 과학적 세계관에서.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계관이다. 근데 이때 기계의 특징은 뭐냐니까 원자들 나중에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와이제 또 원자라 부릅니다. 이거를 원자 이것도 원자라 불러요. 아톰 자기 생성하는 요 사건 하나하나를 아톰이라 불러요. 저거는 이제 유기체적 아톰이라면 요거는 물리적 원자, 피지컬 또는 마테리얼 아톰입니다. 이 차이가 뭐야? 궁극적 차이가 뭐야? 그러면 저쪽에 유기체적 원자와 여기에 물질적 원자가 어떻게 다른가? 딱 하나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체적 원자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doing, acting 하는 가운데 비로소 원자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쪼개질 수 없는 그야말로 투명한 존재적 영구체예요. 이건 다양한 방식의 결합체를 만들어내지만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산소 원자, 뭐 수소 원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물질적 그 원자는 영구체. 그러니까 거의 그 이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타자와의 관계가 필요 없어요. 자기는 자기인 거야 항상. 그러니까 나 주변의 관계, 이거는 내가 있어서 관계를 맺는 거지 관계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아니야. 관계 필요 없어. 나는 어떤 관계에서 왔어. 산소가 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내 몸 속에 뭐 어떤 세포의 어떤 조직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철과 결합해서 산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산소예요. 그건. 그죠? 똑같은 산소입니다. 그런데 뭐 요즘 뭐 이식 수술도 가끔 하니까 인간의 신체에서, 그죠? 이식, 맞죠, 우리가? 콩팥도 이식하고, 심장도, 심장도 이식하고. 그 관계 스티어를 다는 것 같아요. 마치 물질 원자처럼. 동일하지 않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동일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바뀌면 그 내적인 성격이 바뀌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관계 속, 유기체 관계 속에서 그것이었던 건데, 그 관계를 딱 사상해버리고, 다른 관계에서 확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상한 변종, 여튼 부작용, 또는 malfunction.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기능, 뭐야, 부전.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관계를 가지고 그 사실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던 그 존재를 관계의 근원을 뜯어내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기니까 이상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핸드폰 고칠 때 잘못돼서 고치면 가서 북딱 할 쪽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 없죠.
기계의 부속은 관계가 상관없어요. 동일한 부품이 동일한 기계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작동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체 장기든 뭐든 여러분과 하나예요. 거의 그 관계 속에 있어요. 그걸 가능하면 갖출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는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주는 셀프 크리팅으로서의 유기체적 원자와 물질적 원자, 주변과 관계없이 고고하게 홀로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물질적 원자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것이 다양한 어떤 다른 원자와 만나서 이제 복합체를 만들겠죠. 화합물을 만들 거란 말이죠. 그때 이런 관계를 외적 관계, 익스터널한 관계, 관계는 관계인데 이 원자 자체의 내면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외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내적인 관계. 이거는 그 관계가 바뀌면 내면의 원자의 정체성이 바뀐다. 그래서 이걸 본질적 관계 이렇게 부르합니다. 본질적 관계. 이거는 비본질적 관계. 그러니까 관계 방식이 그 존재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기계로는 외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관이고 유기체처럼 내적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관입니다.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진정시키려면 이제 아주 이제 그 아웃라인은 아주 투박하게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화이트가 쓴 벤더 장치를 빌어야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을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지금 한 것처럼 흔히 알아볼 수 있는 일상의 용어로 일상의 어떤 담론의 개념을 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점까지 거의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책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텍스트를 받을 텐데, 이 양이 얼마 안 돼요. 한 학기용으로는 조금 이제 과도 작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린 그 텍스트는, 화이트헤드의 그 대저가 과정과 실제라고 해서 이제 후기에 쓴 거의 그 뭡니까 자기의 주전입니다. 과정과 실제 프로세스 앤 리얼리티.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두껍고 일단 그 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조금 쉽게 해제하죠. 그의 이제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아주 시작했다는 사람이, 과정을 실제의 중요한 구절들이 따라가, 그 말 그대로 편집을 했어요, 짧게. 순서 좀 바꾸고, 읽기 쉽게, 읽기 쉽게 쓰도록. 그래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참고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대학원생들 좀 쉽게 읽으라.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내용은 여기 내용은 이렇게 과정을 실제의 그 패러그래프 문장들 따다가 편집한 거예요. 심어놓은 거예요. 이 다 뭐 사이사이 짧게 자기 말로 해설을 했어요. 짧게.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헤드가 쓴 책은 아니지만 화이트가 쓴 내용을 완전히 가지고 이제 엮은 겁니다. 다만 조금 읽기 쉬운 순서, 그리고 좀 난해한 부분은 빼버리고. 그래서 좀 쉽게 읽도록 그렇게 만드는 책이 책이에요. 이 책 중에 여러분이 받은 거는 앞에 1, 2장입니다. 아주 이 부분이에요. 2, 2장. 그리고 그것도 다시 반으로 나와서 원문 앞에 넣고 우리말 옆에 번역어를 넣었어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뭐 우리가 무슨 영어 공부하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좀 내고 다만 한글 좀 이상해요. 이거 봐주겠지만 우리말인데 뭐 이렇게 발이 이렇게 쓰지. 그래서 그 원어를 혹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앞에다가 그 영어 원문을 넣은 것 뿐입니다. 그걸 읽으시라고 한 게 아니고 한글로 읽다 보면 아, 우리말이 조금 비논리적인 그 어구를 갖고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지만 영어보다 더 떨어져요, 우리 거는. 그래서 앞에 대멸사가 나오면 이게 앞에 어느 걸 받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결사도 분명치가 않은 데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말 읽기가 좀 어려울 때 영어를 잠깐 보시면 아,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살려놨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은 텍스트 읽는 방식은 한글로 된 거를 여러분 중에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패러그랍씩, 한 문단씩 한글을 읽으시고 그 다음은 내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부족한 거를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건 무한히 열려있습니다. 강의 텍스트에 연관되어 있는 한 어떤 얘기든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그걸 다 만족시켜준다는 것은 그보다는 깜짝 없어요. 그냥 웬만큼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웬만큼. 이 텍스트를 많이 이제 비교적 여러 차례 내가 대학원 강의, 뭐 학부 강의, 외부 강의에서 한 적이 있어요. 아,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뭐 사람의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텍스트 읽고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웬만큼 여러분의 의문이 풀릴 수 있을 만큼의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그 발전적으로 설교하려면 집에서 이거 한 주에 한 3쪽 많아야 4쪽 할 겁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대개서 한 30분 정도만 할애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있지? 그렇게 아 요건 아깝지 이건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미지를 쫙 그으시다가 와서 질문하시면 내가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겠다 하면 질문하시면 제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제가 혼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두서없게 얘기했어요. 두서없이 밖에 없는 얘기인데 큰 얘기를 벙벙 띄웠으니까 혹시 뭐 컴퓨터 더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이게 첫 인터덕션입니다. 인터덕션 이거야 프로로 사장님 있으면 되게 어느 클래스가 가면 질문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은 깍까지 질문 지치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잠깐 여기에서 한번 얘기 시작하면 얘기하게 돼요. 근데 한번 뒤로 물러서서 안 하기 시작하면 아니 대한 한 번도 안 하게 돼요. 습관입니다. 근데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뒤에 물러서서 뒤에 들으면 남의 얘기 계속 듣는다는 게 지루한거거든요 이거. 남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듣느냐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라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지겨워요. 근데 내가 화자로 참여하면 분위기 확 달라집니다. 내가 화자로 참여하면 분위기가 업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성을 띄게 해줄 수 있으니까 태도를 조금 바꾸셔가지고 됐으면 되겠습니다. 내적 관계와 외적 관계를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적 관계. 그러니까 글자로 보면 관계가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외적은 관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적 관계는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이 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없으면 나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나가 달라져요. 나의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온 여러분하고 오늘 혹시 참석하지 않았을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집에서 지금 내 TV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어. 백일로. 그 나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시사적인 얘기를 듣고 나를 생각하면 그 친구하고 나는 같은 친구가 아닌가. 여기에 따르면 다른 친구. 왜냐하면 내 상황 속에 그 나는 다른 활동하고 다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가 다르니까 나가 같은 나가 아니에요. 외적 관계는 그 나와 나는 역시 같은 나입니다. 관계는 우연히 변할 수 있지 뭐. 나의 본질은 안 변해. 어디에 있건. 내가 대한민국에 있건, 뉴욕 소에 가 있건, 아프리카 오지에 가 있건 나는 나에게 뭔 소리야. 하면 외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나하고 암땅에서 팁을 보고 나는 저런 사람 나다. 라고 하면 외적 관계입니다. 관계 활동, 액팅, 두잉이 나타나잖아요. 두잉이 나를 구성하는데, 액팅이 나를 지금 내가 뭐가, 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나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적 관계. 그래서 본질적 관계. 나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다. 본질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내적 관계 또는 본질적 관계. 이거를 외적 관계 또는 비본질적 관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내적 관계 지금 이현 상황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비본질적, 물질적 이런 거하고 비교를 이제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 비물질적일 때 수학의 옷을 입혔다고 그래서 어떤 과학적으로 조금 실증적이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표현이 비물질적. 예, 제가 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본질적인 거하고 본질적인 거를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아까 수학의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수학을 좀 소외시켰는데 화이트헤드가 수학의 어떤 그런 것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해나갔는데 제 요점은요. 그럼 그 비본질적일 때 수학의 옷을 입었을 때 어떤 기계론적, 유물론적 기계론이나 기계론적 유물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내적 관계에서도 지금 화이트헤드는 수학적인 힘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겠죠.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태까지 생각에 그거랑은 조금 이쪽은 좀 성향이 좀 수학적이고 그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좀 뭐 판타지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저기 수학 그러면 상당히 기계론하고 어울릴 것 같고 그렇죠? 예, 저희 선입견. 예.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건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 수학은 그렇게 기계론적과 잘 어울리는 그 도구가 아니에요. 그쵸, 예. 오히려 그 동류학적인 사람은 꿈틀대. 이건 뭐, 그거 다 위상수학 가지고 막 풀고 막 그러잖아요.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풀고잖아요. 수학이,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떤 무슨 뭐, 4연산 규칙 체계, 뭐 그런 정도의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클트의 기하학적 세계 정도의 차원의 수학이 아니죠. 훨씬 더 이제 고등수학이죠. 고등수학. 그래서, 이와 있어야 수학을 정치했던가 말든, 그 추상력 때문에 소위 가장 추상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제 난 물론 이제 수학을 다시 집합으로 관할하려 했던 사람인데 집합론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추상적 사유의 가능성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학문 분야가 수학이다. 그 사유의 훈련을 받아야 수학도 이렇게 고도의 추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털어버리고. 그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어느 시인께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시인 오히려 글 쓰는 사람들이 수학 공부를 한번 접해서 그 푸는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그거 쓰기에 좀 잘 나왔다고 해서 오늘 선생님 말씀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서 그 사고의 양탄이라고 하는 모독 수학 책은 그 맨 마지막에 말려내셔서 하나인데 짧은 책입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거기만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의 그 문명의 발전에 어떤 그 기여를 했는지를 아주 짧게 보여주는 그 일화 하나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숲 속에 이제 통나무 그 오두막을 지어놓고 이제 그 뭡니까 그 휴가철에 잠깐 들어서 쉬다 오는 그런 이제 뭐라 그래 별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별장 비스무리하게 숲 속에 하나 통나무를 지어뒀대요. 와이테드가. 근데 그게 자기 집은 아니고 친구 집을 빌려서 이렇게 한 건데 언젠가 이제 그 통나무 집에 이제 그 휴가철에 한 일주일 쉰다고 가서 갔더니 문을 딱 열어서 안에 그 뭡니까 저기 뭐야 배차 그러니까 난 벽난로 벽난로 안에다가 다람쥐가 새끼를 낳았어요. 꼬물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문을 붙잖아요.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로 도망가는 거예요. 물고 자기 그 뭡니까 그 새끼를 이렇게 물고 목덜미를 물고 나르는 거예요. 밖으로 그 밖에 큰 이제 뭐 도토리나 나와 있었는데 거기다가 비싸 나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니면 또, 이 다람쥐가 다 날랐어요. 이제 자기가 기대해서 이런 말 된대요. 다 날았는데 계속 들락거리더래요. 이거 와서 보고 또 밖에 와서 보고. 이 이유가 뭔가 그냥 궁금해 생각해봤대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다람쥐는 그, 뭡니까, 그, 날로 있을 때 그 앉아있는 그 배치 형태하고 바깥에 날아오는데 배치 형태가 달라 보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다르게 앉아있잖아요. 다른 형태로 앉아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내가 다 데려갔나? 이거 좀 뭐 이상한데? 자기 확신이 안 쓰는 거죠. 근데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형태, 지가 지선을 집중 안 하죠? 뭐에 집중하죠? 네? 수에 집중하죠. 그렇죠. 수에 집중. 수는 주사인 겁니다. 형상이 없잖아요. 딱 숫자가. 근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될건 상관없죠? 동그라미가 안 잡고 좌우로 하는 일을 안 잡고 상관없잖아요. 수는. 그러니까 다람쥐가 추상적 사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유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시 이건 차라리 아이러니긴 한데 구체적 사유와 진정한 사유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같은 이미지의 사유.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막 그만큼 그 풍요롭게 하는데 기초가 되어있는 다양한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드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